벌써 다섯 번째 봄이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꼭 5년이 된 건데요. 그 사이 참 많은 것들이 바뀌고 또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 얼마 전에는 광화문 광장에 있던 세월호 천막이 유족들 의사에 따라서 4년 8개월 만에 철거되기도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엔 기억과 빛이라는 간판을 내건 기억 전시 공간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광화문 가실 일 있는 분들은 한 번씩 들러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1일부터는요, 특별한 사진전도 하나 열리고 있는데요. 제목이 세월호 형제자매 사진전, 나와 우리의 시간이라는 전시회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형제자매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오늘 그 전시회에 참여한 분, 고 박성호 군의 누나 박보나 씨부터 연결을 한번 해보죠. 아, 박보나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남 이녀 중에 보나 씨가 몇째입니까? 제가 첫째고요. 성우가 셋째였습니다. 성호가 셋째. 아, 어제부터 날이 참 좋아요. 완연한 봄이고 꽃이 피고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데 매년 이맘때가 보나 씨에겐 어떤지 모르겠어요. 되게 신기하게 5년이 지났는데도 4월 16일쯤이 다가오면 2014년 4월 16일에 냄새나 느낌들이 다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좀 많이 아프고 힘든 봄인 것 그때의 냄새가 기억이 나요. 같아요. 네. 그 사건 소식을 들은 날부터 동생을 찾기까지의 그런 감각들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 거죠. 감각들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시각적인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오감이 다 살아난다는 말씀이세요. 다 그대로라는 말씀이세요. 네. 예, 그래요. 그래서 매년 이맘때마다 추모의 행사들을 해왔는데 올해는 좀 특별하게 사진전인데 이 사진전이 2014년 뭐 그때 사고 당시의 사진 전시회 이런 게 아니라 형제 자매가 그 후로 찍은 사진들을 전시하시는 거네요. 아, 네. 세월호 형제자매들의 모임이 있는데, 전시회는 다섯 명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했는데, 각자 원하는 주제를 정해서 다양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고, 예. 각자의 일상이나 가족, 5년간 동생의 봉안함을 꾸몄던 모습을 찍어서 전시하기도 했어요. 봉안함을 꾸민 모습을 전시한 분도 있고, 그 영화 엔딩 크레딧하고, 네네. 동생의 학생증을 이렇게 겹쳐서 찍은 사진들을 쭉 전시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네. 동생과 함께 봤던 영화의 후속 작품이 나오거나 혹은 동생과 아직 함께 있는 모습일 때마다 학생증을 들고 사진을 찍은 형제자매가 있어요. 그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생이 학생증을 걸고 나왔어서 학생증 자체가 유품이 되었거든요. 학생증을 걸고 나왔어요. 목에 걸고 네네. 배에서. 예, 그런 학생이 있었죠.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서 그 학생증을 그때부터 그 형제는 몸에 지니고 다녔던 거고 좋은 걸볼 때마다 그 학생증과 그 장면을 겹쳐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네, 동생과 함께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참 버티기가 힘드셨는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형제자매들한테는 그 5년이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너가 잘 가족들을 챙겨야 된다. 너가 더잘 살아내야 된다. 이런 무게들에 짓눌려 있기도 했고, 또 부모님 앞에서는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하기 어려웠고, 예. 형제자매들과 같이 만나면서 좀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관계들이 되고 있는 것 그러네요. 예. 부모님 앞에서는 동생 대신 언니 대신 나라도 좀 밝게 웃어드려야지. 이러니까 슬픈 내색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야, 네가 네 동생 목까지 살아야 돼. 이건 또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어린 나이에 이것저것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버팀목이 됐군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모여서
같이 뭔가를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게 사진 찍기였어요. 어떻게 사진 찍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부터 사진을 좀 많이 찍으려고 저는 노력했었거든요. 동생과 왜요? 동생과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사진을 많이 찍으라고도 했었고 동생을 잃고 나니까 동생의 사진 한 장 한 장이 되게 소중한 선물이 됐고 사진이란 게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날 이후로 찰칵 소리에도 움츠러들 정도로 카메라가 공포와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왜요? 찰칵 소리만 들어도 싫을 정도로 카메라가 분노의 대상? 왜요? 울고 고통스러워하는 순간들을 카메라를 들이대서 이게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는 카메라에 찍히는 사람이 아니라 카메라를 들고 직접 우리 얘기를 하고 싶다고 생각했고 언론이 만들어낸 그리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피해자의 이미지에 갇히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직접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언론의 카메라, 언론의 플래시는 조금이라도 더 비참한 모습을 잡아내려고 들이대고 또 한쪽에서는 당신들은 늘 비참하기만 하오. 왜 그렇게 피해자의 모습만 하고 있어? 라고 또 그만하라고 하고 이게 너무나 괴로웠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벗어나고 싶었고 예. 카메라를 들면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제 사진 중에 예.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가에 헝가리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했었는데 그 학살당한 자리에 유대인의 신발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신발들을 찍은 사진이 세월호에서 나온 동생의 신발이 생각나서 저의 상처를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했거든요. 예, 예.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 모니터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보나 씨 사진을 같이 보실 수 있어요. 보나 씨, 네. 어디 가서 이 저 전시회 볼 수 있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4월 12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용인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예. 옮겨서 사진 전시를 하고 있고요. 용인의 느티나무 도서관? 네네. 형제자매들이 어렵게 꺼낸 이야기들을 많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이 씨앗이 되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용인 느티나무 도서관에 많이들 가셔서, 위로를 하고 또 위로를 받고 서로 이렇게 연대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많이들 가보시고요. 보나 씨 힘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세월호의 형제 자매들이 지금 사진전 아주 특별한 전시회를 하고 있네요. 그 중에 한 사람, 고 박성호 군의 누나, 박보나 씨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예, 이어서 4.16 연대를 연결해 볼 텐데요. 그동안 선체조사, 특별조사 등등등등의 참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결정적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책임을 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제 4.16 연대와 가족협의회가 함께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18명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왜 그들을 지목했는지 직접 들어보죠. 4.16 연대 배서영 사무처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궁금했던 질문. 네. 세월호 참사로 처벌을 받은 정부 관계자가 총 몇 명입니까? 네. 5년 동안? 한 명입니다. 한 명이요? 예, 단 한 명뿐입니다. 304명이 돌아가신 참사로 처벌받은 국가 책임자가 한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굽니까? 그 한 명은? 그 해경 1, 2, 3 정장이었던 김경일 해경 경위가 처벌받았죠. 그 위로도 아래로도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당시에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빼라. 예. 해경한테. 그리고 우병우 당시에 이제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은 이제 해경 압수수색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 수사했던 광주지검에서는 예. 아니 어떻게 수사를 안 할 수가 있냐. 그랬죠. 그래서 그 이듬해 담당 검사들이 다 옷을 벗거나 좌천이 됐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옷 벗고 나서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수사는 끝났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어제 18명을 실명으로 발표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 18명 명단을 듣고 네. 저는 어떤 피해자들의
분노의 마음을 담은 상징적인 발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예, 예.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예.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수사를 하자 이러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 누군가가 사망을 했거나 피해를 입으면 당연히 수사를 먼저 합니다. 당시에 공경합동수사본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를 보면은 좀 깜짝 놀랄 만한 거는 언제 배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대기지시나 태선지시가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어허. 수사라는 거는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예.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당시도 물증 잡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무슨 물증이 남아있겠는가 싶기도 하고. 예, 물증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에 전원구조 오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예. 무려 1시간 40분 동안 배가 기운치 있었기 때문에 예, 예. 당연히 구조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청와대 해경 해수부 국정원은 다 최선 조치를 혹은 탈출 조치를 명하지 않고 끝까지 100분간 대기 지시를 유지했다라는 것. 이것은 교신 기록을 통해서 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국가의 무책임이 결국 인명피해를 불러오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미안의 과제가 현재 5년까지 온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서 만들었던 조사기구들이 일정하게는 성과가 있습니다. 수사할 만한 근거들이 네. 충분히 전 마련되었다고 보고요. 이 고도로 행정화된 시스템화된 사회에서 국가의 책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아침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어젯밤에 예. 차명진 예. 전 의원이 그 SNS에다가 예. 글 쓴 게 지금 하나 논란이 되고 있어요. 보셨어요 혹시? 예, 봤습니다. 예. 지금 세월호 가족협회랑 지금 사회적 연대는 고소 고발 바로 지금 즉각 검토하고 있고요. 아, 빠르면 오늘 합니까? 네, 오늘은 뭐 기억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오늘 소장을 접수는 못하겠지만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수사 대상입니다. 예. 결국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뭔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세게 뭐 보수 세력이 결집을 촉구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매우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정치적인 네.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보세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혹시 뭐 밤사이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전하자면 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헤쳐먹고 찜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 뭐 이 밑으로도 깁니다만 제가 뒤는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네. SNS에 지금 네. 적은 건데 들으시고 가족들은 뭐 무척 화나셨겠어요? 가족들은 오늘이 자식이 돌아오지 못한 날입니다. 네. 차명진이라는 자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토요일 날 가수 이승환 씨가 한 말로 대체하자면 못나고 못됐고 추악하기 그지 없다라는 말로 대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오늘이 4월 16일인데 이런 뉴스를 겹쳐서 들어야 하는 마음이 편치 않네요. 여기까지 말씀 예.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4.16연대 배서영 사무처장까지 만나봤습니다.